본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m a 10-year-old girl. Very good.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Okay, 다음 문장.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Very goo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Okay, 이거 우리가 전에 연습했는데요. Okay, 그래서 나의 아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는 어떻게 하면 됐더라? Who can? Oh, can't. Understand. You understand.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 양념치죠. 양념씨가 이 앞으로 가고요. 나는 너로 바뀌고요. 그래서 can't가 일로 갑니다. Can't you understand? 그래서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Who can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했더니 대답이 뭐였더라? I can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계속해서 I went surfing the internet. Very good. I was surfing the internet. Hey, 그래서 뭐 연습했었냐? 중이 연니 하고 인터넷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지. 그러면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니라는 말을 어떻게 썼더라? What? 그렇지. What were you? Surfing. 오케이. 여기 얘가 you로 바뀌어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was는 was는 am하고 is의 과거형이고요. are의 과거형이 필요한데 are의 과거형은 you랑 같이 쓰는 거 원래 are인데 are의 과거형은 were였어. 그래서 were you.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서핑하고 있었니? What were you surfing? 그렇죠. What were you surfing? 뭐라고요? What were surf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Very good. I was surfing the internet.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 winning I was at my family game. 그렇죠.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Okay. 그래서 my favorite game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연습해봤었는데요.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you winning at 됐습니까? 넌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렇죠. What were you winning 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I was winning at my family game. Very good.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동문장 실력이 많이 늘었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어, 시제가 과거니까 become의 과거형. Became angry. 그렇지.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다음 문장.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렇지. 오.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그래서 말했니 만들 거고요.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무엇이지? 그래서 그는 무엇을 말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id he say? 그렇지. 그는 무슨 말했니? What did he say? 그래서 그가 말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 시고 뭐뭐 있다. 그렇지. 과거니까 말했었다니까. does가 아니고 do도 아니고 di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Okay. Studying enough.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어디에서? 어디에서? 더 인터넷 앞에 뭐 하나 붙여. 어디인? 인터넷.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인터넷에서가 뭐라고요?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제는 Now. 나는 쓸 수가 없어요. I can't spend. 어? 45분 이상. More than minutes a day. More than? Minutes. 45. 45 minutes a day. 오케이. 어디에서? On the internet. 됐습니까? 두 가지 그러면 찍어서 보내줘. 해설이랑 이거랑. 오케이. 그래야지 선생님이 또 네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알 수 있어. 또 깜빡했다 하지 마. 네. 오케이. 재현이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자, 계속해서. Bill Gates. 나는 can't use 무엇을? the internet and enough. Very good.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거 엄청 길지? 네. 그렇지. 암만 길어봤자. 안녕히 계세요. 이게 한 명이 그렇지. 그러면 뭔가 한 명이다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하나야. 그치? 네. 근데 남자야 여자야? 남자라면 오케이. 빅에이츠의 딸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래. 그러면 빅에이츠 또를 이렇게 길지만 안만 길어봤자? She. 그래. 이건 she can't use인 거야. 이렇게 길지만. 됐습니까? 네. She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녀는 인터넷을 충분히 쓸 수가 없대. 됐습니까? 아빠한테 공부 안 한다고 혼나가지고 못 쓴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People won't believe this. 그렇죠. People won't believe this. 혹시 이것이 뭐 대신 왔는지 설명했는데 기억나나? Bill Gates. 나는 can't use the internet. 와우! 채영! 와우! 엑셀런트! 멋쟁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자꾸 이상하게 틀린 거 맞다고 채점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유튜브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 숙제를 지금 정확하게 하는지 내가 선생님 잘 확신이 안 서, 채연아. 해설 숙제 말이야. 이거였지 아마? 이거 아니구나. 요 밑에 거구나. 이거 맞지 싶다. 리딩버디 4-2. 리딩버디. 자, 요 녀석을 이렇게 할 때 채연이가 이 앞에 했는 건 뭡니까? 프린트를 옆에 꺼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리딩버디 2 4-1 해설 시작. 뭐를 막 쓰면서 설명하잖아. 네. 그 중에서 채연이가 몰랐던 그때 my father 채연이 이런 거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쓸데없는 게 자꾸 나오냐. 쓸데없는 거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을 뒤에서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계속 하고. 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다음은 참 뭐죠? 보자, 쌤이랑 같이. 다음은 통문장이네. 통문장 했고 다음 단어네요. 단어 학습 열심히 해오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 참. 시험 쳐야 돼. 아니다. 네 시험지를 선생님이 너 오늘 해설할 거라고 해설 제대로 안 하고 할 거라고 안 뽑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뽑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시험 치고 나서 말하기도 잘했으니까 쓰기도 쓰기 채연이 선생님이 얘기한 게 쓰기 실력이 말하기는 실력이 많이 늘고 있는데 쓰기가 선생님 중학교 됐을 때 걱정이다라 그러지 쓰기도 시험 치기 전에 쭉 한번 다시 한번 더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애라는 거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